오이도를 그릴 거예요.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다가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지하철 예전에 봐뒀던 거거든요. 지하철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오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저 원래 혼자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지하철 타고 무작정 왔습니다. 오늘 정하고 오늘 온 건 또 처음이라 새롭네요. 숙소에 왔고 굉장히 노랗노랗해요. 노랗노랗? 노랑노랑해요. 지금 모든 게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이 없네. 안녕. 근데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무작정 온 거라서 뭐 알아보고 오지도 않았어. 그냥 우선 오이도 여기서 내려서 숙소로 택시를 타고 근처에 뭐라도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 뭐 당황하지 말고 바다를 어떻게 봐야 되지? 엄마랑 아빠랑 까미랑 동해 바다는 이미 봐서 오늘은 서해 바다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다가 없다고?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어. 저기 뭔가 좀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놀라워요. 오늘 날씨는 하나도 안 추워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 이건가 봐. 탁 트여 있네. 조개구이집 있다. 조개구이나 먹어야지. 바다 냄새. 카페도 있고.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조개는 안 먹을래요. 오이도를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니까 괜찮네요. 사실 뭐 저는 뭐 그냥 혼자 걷는 걸 좋아해서 서울이 아닌 서울 아니 좀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걷는 너무 좋죠. 근데 여기를 혼자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봐요. 더워. 뭐하지? 뭐 할까? 진짜 무작정 바람 쐬러 나왔는데
지하철 1시간 반. 어후. 쉽지 않았어. 더워 살겠다. 안녕. 머리가 어느새 이렇게 빨리 자랐냐? 나 지금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요. 장발하라는 신의 계시인가? 저는 그럼 바람 쐬다 갈게요. 안녕. 여러분, 나는 이만 단성코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었고, 이게 50호예요, 50호.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고요. 간단하게 색연필로 스케치를 좀 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덮을 건데, 사실 아직 뭐로 해야 될지 나 정확하게 안 정해가지고,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 제가 그리는 인물들은 살짝 추상화랑 비슷해요. 뭐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그리거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그리다 보면 어느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사람 그리는 게 좋아진 것 같고, 캔버스에 연필을 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약간 그 느낌이 새롭긴 해요. 제가 얼굴을 지금 안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팩이 바르는 팩이어서 얼굴이 되게 흉측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의 얼굴 아냐고. 스케치는 스케치인데, 이게 이제 내가 여기다 페인트를 얹었을 때가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 이런 정원이 없네. 종이에다 그린 게 아니라 그런지 되게 소리가 독특하다. 그죠? 스케치 끝. 이게 엄청
엄청 커요. 나도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봐. 쓰담쓰담. 보이세요 동그라미? 나비나 꽃 같은 거를 그리고 싶어서 전 동그라미를 쳐놓고 저의 정말 간단한 스케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나중에 법을 알려줄게요.